아, 여러분, 오늘은, 조금, 나 영상 이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오늘은 나 좀 유럽 뛰었을 때 약간 리뷰. 좀 옛날의 기억. 여기 앞에서 기록찍이 있어서 이거 좀 보면서 얘기할게. 처음부터 얘기할게. 이제 조지아 텍 마지막 시즌 끝나고 이제 뉴저지 넷츠 들어가서 서머리그 하고 이제 너무 긴장해서 족밥처럼 뛰고 이제 솔직하게 여러분 알지 나 거짓말 안 해. 존나 긴장해서 진짜 와 지금 생각하면서 와 창피하다. 뉴저지 넷츠 그냥 자른 거 아니야? 개 잘랐어. 거의 다시 조지아 주에서 그냥 던졌어. 약간 그런 느낌? 처음에는 그쪽에서 오퍼가 온 거예요 졸업하고? 아니야 처음에 나 무조건 왜냐면 대학교에서 진짜 잘했어 여러분. 나 얘기했지 나 솔직히 진짜 잘했어. 그래서 나 무조건 2라운드로 NBA 뽑은 줄 알았어. 근데 안 뽑았어. 와 당황스러웠어.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물어본 거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에이전트가 아니야 유럽 가기 전에 NBA에서 한번 도전하자.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뉴저지 넷츠 그 위에 사람 좀 친했대. 그래서 그냥 약간 트라이아웃이야. 서머리그 그냥 12명 바로 들어간지 못하고 트라이아웃이야. 남는 선수 아마 20명 들어왔어. 남는 선수는 다 나보다 신인이 없어서 나만 신인이 있어서 남는 건 다 그래 있는 선수야. 그래 들어갔는데 나 진짜 너무 잘한 거야. 코치들 다 깜짝 놀란 거야. 와 토니 에이킨스 이 정도야? 몰랐어. 그때 슛이 다 들어가고 막 돌파하고 그냥 플로터 그냥 갖다 놀았어. 저기서 갑자기 이제 남는 노장들 뉴저지 넷츠 선수 말고 트라이아웃 노장 다 잘라고 나 뽑은 거야. 서머리그 베스트 포인트 가드 그렇게 잘한 거야. 첫 두 게임 베스트 들어가서 두 게임 진짜 족밥처럼 뛰면서 그때부터 바로 끝에 벤치 앉은 거야. 아예 안 뛰었어. 너무 존나 창피한 거야.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어차피 저기서 탈락. 그 다음에 에이전트 전화했어. 야,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유럽 가야지. 이제 에이전트가 컨택된 거야. 막 토니 에이킨스 뭐 뉴저지 넷츠 서머리그 뛰고 대학교 기록지 영상 보내주면서 그 시간 중에서 이제 마이애미 히트 캠프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베테랑 캠프 아니야. 노장 캠프 아니고 또 젊은 선수랑 트라이아트 선수랑 이제 모여서 계약이랑 같이 했는 젊은 선수 위에서 미리 불러서 몸 만드는 캠프하고 나랑 다른 선수는 우리는 솔직히 물건 연습 선수 그 기간 아마 10일 동안 지나다가 나는 바로 탈락. 그 다음에 일주일 2주 뒤에 이제 러시아 간 거야. 러시아. 그래서 여기 보면 2002-2003 After the Saratov. 근데 와 인종 차별이 너무 심해. 여러분 나 저기서 세 번 싸웠어. 곧 농구 말고 나가면서 세 번 싸웠어. 네 달 지나다가 그때 나는 진짜 22살이었어. 그때 솔직히 나는 개념 없는 사람이야. 그냥 완전 미국 촌농. 그리고 나 러시아 문화 뭔지 몰라. 충격이 받은 거야. 그래서 네 달 동안 존나 고생하다가 농구 못해. 나는 울증 오고 그때 나 진짜 최악. 나 계약 자르고 싶은데 그 구단 입장에서 야 너 젊어서 그냥 컴다운 하자. 그래서 그 FIBA 카드 있어. FIBA 카드 안 보내면 다른 팀 못 가. 그리고 나는 거기서 한 달 동안 그냥 집에서 쉬는 거야. 네 달 동안 있는데 세 달만 팀이랑 훈련하고 한 달만 그냥 집에만 있는 거야. 그것만 기억해. 그래서 근데 여기 안 썼는데 네 달 지나다 하면서 이제 다시 미국 가고 아마 2주 뒤에 이제 중국으로 간 거야. 용병으로 베이징 덕스 플레이오프 때 그때 나쁘지 않았어. 근데 아직까지 그 러시아 뛰면서 약간 트라우마 자신감 많이 떨어져서 완전 풀 포텐셜 못 보내줬어. 만약에 나 진짜 풀 포텐셜 보여주면 저기서 진짜 우리 4강 떨어졌어. 근데 만약에 풀로 보여주면 우리 우승? 아니면 챔피전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아쉬워. 그때까지는 NBA 꿈이 그래도 갖고 있었어? 있었어. 그래서 그때도 자신감 많이 떨어져도 나 생각에는
뭐 이번 시즌 끝나고 또 이제 여름 때 B 시즌 때 가서 뭐 다시 트레이닝 받고 뭐 그래서 또 중국 뛰면서 4강 플레이오프 때 떨어지면서 첫 시즌 막 왔다 갔다 해서 아 더 뛰고 싶다. 그래서 또 도미니칸 리퍼블릭 갔어. 두 달 동안. 왜냐면 원래 도미니칸 리퍼블릭은 우리나라 애미처처럼 시스템이 있어. 막 한 시즌 없이 그냥 대회 1년에 세 번, 네 번 있어서 그때 조금 자신감 올라가서 그때 우리 우승했어. 그리고 저기서 존나 와 도미니칸 리퍼블릭 파티 장난 아니야. 그때 좀 힐링 되는 것 같아. 그 신인 시즌 끝나고 이제 여름 때 왔어. 룰리그 하고 또 옆에서 LA 서머리그 있는데 이제 프리 에이전트 팀이랑 뛰면서 존나 잘 뛴 거야. 첫 시즌. 어쨌든 뭐 NBA 팀 안 불러서 또 유럽 갔어. 이제 두 번째 시즌이야. 그때 프랑스 간 거야. 로안. 그때는 조금 만족했어. 만족했어. 기록직 보면 로안. 어? 3점 37% 쐈어? 와 생각보다 잘 쐈어. 그리고 로엔 가서 진짜 거기는 잘 됐어. 그때 우리 팀도 원래 로엔은 낮은 팀인데 이제 나랑 뭐 다른 팀 들어와서 우리 뭐 중간 조금 위로 응? 진짜 많이 좋아졌어. 그때 풀 시즌을 뛰었어. 그때 그거 기억해. 너무 좋았어. 이제 2년 차부터 이제 나 유럽 커리어가 조금 꽉꽉꽉 올라가는 것 같아. 프랑스에서 잘 뛰면서 이제 터키에 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알지만 터키가 진짜 좋은. 이제 터키 가서 진짜로 이거는 팀 이름은 칼샤카. 피날 칼샤카. 피날은 회사 이름, 칼샤카는 도시 이름. 그때 나는 완전 전태풍 농구했어. 왜냐면 이것도 알아야 돼, 여러분. 유럽. 한국도 마찬가지고 NBA 룰이랑 FIBA 룰이 완전 달라 여러분. NBA랑 FIBA 그 코트 사이즈가 NBA가 조금 더 커. 그리고 3점 라인이 더 멀어. 그리고 수비 보면 NBA에서 3초 수비 있어. 그래서 수비하면 그 페인트 안에서 3초 동안 있으면 안 돼. 유럽은 없어. 그래서 막 한 상대 팀이 공격 사람 잘해. 돌파 잘해. 슛 잘해. 수비가 다 가운데서 모여있어. KBL처럼. 그리고 여러분 또 보면 나 KBL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도 NBA 룰이 있었어. 수비가 3초 안에 있으면 안 돼. 근데 이제 2년 차 때 지나면서 이제 갑자기 3초 룰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수비가 딱 FIBA 룰처럼 나도 느꼈어. 와 이거 유럽이랑 똑같아. 뚫리면 수비가 바로 도와줘서 패스 줘야 돼. 근데 나 신인 때 2년차 했을 때 완전 비운 거야. 제끼면 그냥 한 골이야. 프로터 누가 길게서 도와주면 그때 빼면 도와준 수비가 다시 못 따라가. 그거는 확실히 차이가. 그래서 FIBA 룰에서 진짜로 평균 득점 15점 13점 12점 넣으면 진짜 잘한 거야. 그거 NBA에서 비교하면 20점 넣은 거야. 25점 넣은 거야 진짜로. 어 근데 시즌 초반에 나 19점 평균 득점 했어. 수비 대충 하고 슛. 근데 터키 농구 완전 나 스타일이야. 근데 또 시즌 중간에서 이제 감독이랑 좀 싸운 거야. 야 너 수비 안 해. 수비 좀 해. 수비 안 해. 그리고 또 이러고 이것도 있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팀 자체가 뭐 조금 잘 안 풀리면 무조건 용병 문제야. 그때는 팀이가 중간에 있는데 그대로 중간 한 거야. 근데 나 혼자서 존나 잘한 거야. 근데 팀이가 점점 안 올라가서 이제 누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감독이랑 좀 문제 있어서 그때 나는 그때 아직까지 날라리야. 그래 막 쳐서 겁나 욕한 거야. 그때부터 점수가 점점 떨어진 거야. 19, 18, 17, 16. 여러분 켜? 얘기했지? 인생은 뭐 짧지만 없단 없단 많아. 그래서 다운했을 때 이제 스스로 생각해야 돼. 아, 나 어떻게 잘못했다. 어떻게 고쳐야 돼. 이제 시간 지나면서 나 잘못했는 걸 다 이제 배우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 된 거야. 많이 변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실수해도 다운하지 말고 그냥 배워. 변하면 돼. 그래서 그때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 다시 로웬 간 거예요. 왜냐면 나 로웬에서 잘 뛰었어, 여러분. 그때 난 너무 편하고 감독이랑 코치들 선수랑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냥 엎어온 거야. 연락 왔어. 그리고 더 돈이 더 주고 그냥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저기서 로완에서 너무 잘해서 그 파리 팀, 어차피 로완은 작은 도시하고 파리는 큰 도시야. 파리 팀이 용병, 포인트가드 용병은 이제 독일 간 거야. 그래서 자리 하나 비운 거야. 그리고 또 엎어온 거야. 파리가 그 로완 팀한테 돈 주고 나 이제 산 거야. 그래서 그 다 같은 시즌에서 이제 파리 간 거야. 이제 마무리해서 우리 그때 갑자기 잘하다가 플레이오프 때 조금 무조건 이기는 팀한테 아쉽게 졌어. 그거는 기억해. 8강에서 졌는 것 같아. 좀 아쉽게. 그리고 파리 갔다가 8강 떨어지면서 이제 또 미국 갔는데 이제 나 LA 서머리 가서 프리 에이전트 팀이랑 뛰는데 존나 잘 뛰고 그때 이제 여러분 이제 얘기할게. 시즌 끝났어. 아시아 남자. 나는 어떤 나라 사람 그냥 아시아 남자 내려와서 영어로 야 너 너무 잘한다. 너 필리핀 사람이야? 아니요. 저는 반 한국 반 미국. 근데 그 아시아 남자가 갑자기 한국말로 야 너 형한테 인사 안 해? 그때 한국말 잘 못하지만 그까지 이해하지. 그때 sorry. 그때는 나한테 한국에서 뭐 프로 리그 있는지 아는지 나도 솔직히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KBL 있는데 혹시 너 뛰고 싶은지 물어봤는데 나는 뛸 수 있으면 뭐 뛰고 싶은데 그때 확실히 몰라 좀 생각 좀 해야 돼서. 그리고 그때 나 25살 젊어서 아 그때도 이제 NBA는 아 NBA 안 되겠다 그 욕심 버리고 근데 계속 유로리그. 왜냐면 유로리그 가면 그 그냥 탑 유로 레벨에서 그거 욕심이 있어서 뭐 좋아 좀 생각해 볼게요 그때. 근데 연락처를 바꾸면서 그냥 계속 가끔씩 통화했어. 어쨌든 그렇게 이제 KBL 조금 맛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케이 근데 끝났는데 이제 또 시즌 유로스왑 폴란드. 와 이거는 확실히 기억해. 폴란드 나한테 돈이 엄청 때려준 거야. 그래서 나는 원래 러시아 경험 때문에 나 유럽 동쪽 아양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돈이 엄청 많이 때려줘서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저기 가는데 개 잘 뛴 거야. 지금 기록지 보면 3.34% 폴란드에서 두 팀에서 뛰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존나 잘 뛰다가 팀이 또 구단한테 돈 내고 나 산 거야. 이제 나 토니 에이킨스 유럽에서는 좀 인기, 아니 뭐 이름 인기 이제 된 거야. 그때 나는 솔직히 좀 부담 없는 거야. 뭐 시즌 끝나면 무조건 다른 팀 불러 테니까 뭐 여기서만 잘했는데 약간 그 정도? 이제 또 그리고 원래 이거 있어. 유로컵 탑, 유럽컵, 피버컵, 아시아컵이랑 똑같아. 예를 들어 뭐 KBL 뛰고 또 시즌 중에서 뭐 다른 아시아 가서 똑같아. 유로컵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프랑스에서 뛰면서 이제 또 유로컵 샵 있으면 뭐 터키에서 뭐 한 팀 뛰고 다시 비행기 타고 이렇게 폴란드에서 우리 지금 하고 있어. 근데 밑에 있었어. 그래서 점점 올라간 거야. 그리고 그 시즌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갈게. 이제 비시즌이야. 에이전트가 이제 나한테 연락하면서 여름 때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KBL 용병 트라이아웃 캠프 있어서 저기 가 신청하고 한번 가서 뛰어